보시면 되고요. 이름 얘기하지 마시고요. 너무 간단히 하지 마시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앞에서 살짝만 들었습니다. 성씨만 일러주세요. 이씨요. 어디씨예요? 전주입니다. 저 띠만님 얘기해 주세요. 혹시 나이 때문에도 그럴 수 있으니까. 쥐요. 아, 네. 자. 쥐. 자. 잠시만요. 60의 자는 아니죠? 네. 네. 아, 예. 네. 알겠습니다. 요거에 자죠? 제가 방금 조그맣게 해드린 거. 어디 찍으셨어요, 선생님? 저. 예. 뭐, 잘 안 보이게 찍으시면 어떡해요? 예, 나이를 얘기해도 되나요? 예. 아니, 그냥 뭐, 표시해주시면 제가 얘기할게요. 네. 예. 네. 네. 예. 제가 봤을 때는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동그라미 하나 쳤습니다. 아, 예, 이 자입니다. 네, 예. 그 자죠. 예. 네. 편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본인 딴에도 내가 원래는 외교계 나름대로는 좀 사람들한테도 낱나고 빛나야 되는 일들을 좀 하셔야 되고 아니면 법관 그렇게 해서 공부의 끈이 조금 기시든가 내가 뭔가 사람들한테서 내가 해외 쪽이든 공부를 더 끈이 높든 아니면 인덕이 조금 많았으면 나를 가지고 지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뭐 힘, 사람의 힘 이런 게 좀 많았었으면 그래도 본인이 그 지금 계시는 자리가 좀 멈춰 보여서 그래. 멈춰 있다라는 건 내가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야 되는 입장에서 본인이 내가 분명히 거기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데 뒤에서 밀어주며 그리고 앞에서 끌어줌에 어떤 사람들이 밀어주고 앞에서 끌어줌에 있어서 거기 부분에서 잘못하게 되면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만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요. 원래 내가 본인 사주가 왕이 되려고 하시지 마시고 왕을 키우시려는 그 집단이든 그렇게 해서 조금 움직이시는 이런 게 좀 있으셔야 돼. 누군가를 내가 평가를 내리고 누군가를 내가 뭐 말을 해주고 누군가를 내가 가지고 나서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은 할 수는 없지만 나의 어떤 팀적인 거, 나의 어떤 그 뭐 소속적인 거 이런 거에 그 팀에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첫 선은 아니지만 둘째, 셋째 선까지는 올라가셔야 되는 그 단계의 운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우리 쪽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산에 산줄이, 산기운이 조금 부족해 놓은지라 거기서 사람들이 받치고 치고 올라가 줘야 되고 해야 되는데 46부터 들어오는 운수에 있어서 49까지에 내가 어떤 움직임, 내가 움직여 뭐 안 움직이셨다면 움직여야 볼까 말까 할 수도 있어요. 내년까지 수전이에요. 거기서 뭔가 다시 도모를 해서 내가 내 자리를 좀 재정비하시고 그리고 원래 믿는 사람한테 발등을 찍힌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믿는 사람들한테도 내 발등을 찍히지 말고 또 어떤 내가 정당성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는 분 중에 하나야. 또 마음에 다 얘기를 하지는 못하셔. 그지만 마음에 품고 머리에 생각을 하고 거기 속에서 한 발이 살짝살짝 운기를 따져줄게요. 한 발이 살짝살짝 늦어지는 운기가 있어요. 좀 빨라야 되는데 그 빠르는 혼자 우리 전주이씨의 대주님이 그러니까 대주라고 부를게요. 대주님이 뭔가 가셔야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가는 데 있어서 잘하면 그냥 내가 어떤 그냥 뭐 어떤 강의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들 떠드는 거
어떤 집단에 소속해서 그렇게 움직여서 내가 오너가 아닌 내가 앞에서 나서지 못하고 내 누군가가 오너로 나서게 되면 내가 뒤에서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운세적인 게 앞으로 2, 3년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앞으로 2, 3년이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잘못하게 되면 내가 꺾이는 수전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꺾이는 수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운세가 완전하게 좋다라고 얘기는 안 나와 솔직히요. 네. 아 이게 저 목소리 때문에 그렇구나. 완전히 좋다고 얘기는 못 나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내가 뭔지 모르게 바꿔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 제가 보일 때는 바꿀 수 있으면 내년 시점 거기 속에서 내 자리를 바꾸든 아니면 내가 지금 뭔가 하고자 하는 일에서 다른 사람의 줄을 잡아서 나 혼자 갈 수는 없어요. 나 혼자 움직일 수는 없어. 다른 사람의 줄을 조금 잡으셔서 움직임에 있어서 그래도 움직이셨을 때 나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본인이 내년 아홉수전이라고는 한다지만 본인 스스로가 가셨을 때에 누군가에게 얘기를 하고 누군가에게 어떤 발언권 내가 발언을 하려고 하시지 마셔. 만약에 발언을 하고 하시려면 어떤 강사 어떤 교수 이런 것 쪽으로 가시지 않고 나서는 내가 먼저 앞에서 리더를 한다 이런 거는 조금은 좀 뒤로 물러나 주셔야 될 것 같고 뭔가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시대 생각하고 있으신 게 내 자리에서 내가 움직임에 있어서 내년 시점까지는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으시대요 본인이 그래서 그 움직임이 잘하면 내가 좋은 어떤 물이라고 해요 혼자 움직임은 아니고 물이 속에서 내가 좋을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아무튼 한 나라에 뭐 인구님 밑에서 그 당들이 있고 뭐 자유정 영의정 뭐 영의정이 있듯이 거기 속에다 또 그 밑에를 그들을 자유정 영의정을 서포트 해줄 수 있는 또 그 밑에의 그 무리 속에까지는 우리 본인이 두고 오면 들어가시든가 아니면 그 밑으로 또 꼭 움직이셔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 잘못하면 내가 내려갈 수도 있고 잘못하게 되면 올라갈 수도 이런 있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본인이 내년 49까지의 운세를 이렇게 보시면 근데 뭐 움직이려고 하시는 건 전혀 없으세요? 아 이제 그런 고민이에요 뭐 제가 살아오면서 뭐 자신을 위해 살지만 그러니까 뭐 네. 사회를 위해서 공익적인 삶을 살아온 사람이 사실 적지 않아요. 아, 공익적. 공익적인 삶, 공익적인 삶. 그러니까 이제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삶을 사는 것도 적지 않아요. 상당히 이제 뭐 개인이 희생하면서 사회에 이익이 되는 삶을 살아온 것도 적지 않고, 뭐 그게 이제 어떠한 것보다는 이제 제 가치관이 조금 더 뭐냐 그러면은 그 사회 전반에 도움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개인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정치하세요? 그러니까 뭐 그 완전히 정치한다라고 대놓고 나올 거는 아닌데 정치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나란 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정당인이죠 정당인 아, 정당인인데 이제 뭐 좋게 말하면 정당인이고 나쁘게 말하면 건달인데 그 직종이 거의 같은 직종이라 다 뭐 거기서 거기인데 내가 왕이 되거나 내가 뭐 영의정 자의정까지는 될 수 없어도 그래도 그 밑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밑에서 다들 선거위원이들이 다 움직여서 하듯이 본인도 내가 그렇게 움직이실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이번에 새로운 계기를 조금 마련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근데 이제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 뭐 아까 얘기한 뭐 그런 제가 공익적인 삶을 많이 살아왔다는 거는 이제 뭐 제 가치관도 그런 게 있고 네.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삶 속에서 이제 소명의식도 있는 거죠. 역사의 소명의식도 있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누가 이제 좀 괜찮은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서 어떤 사회를 바꾸는데 이렇게 좀 뭐 내가 조력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자신한테 선한 권력의지가 생기더라고요. 자신한테 이제, 결국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을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거를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 뭐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조직이라는 게 되게 좀 어드벤처하고 그리고 이제 뭐 본인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근데 이제 이 조직에서 이거 이 살아남아서 이제 자기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또 그거는 문도 따라야 되는 거고 네.
여러 가지 또 인연 관계에도 좋게 자신한테 작동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이제 돈도 필요한 거죠. 그쵸. 예, 근데 저는 뭐 사실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네 개가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한 선한 권력이지. 그쵸. 권력. 그러니까 그게 사람이라고 특혜해요, 저희는. 예, 그 다음에 역사적 소명의식.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네. 그 다음에 돈. 네. 이게 네 개가 맞아야 되는데, 네. 저는 뭐, 두 개는 있겠죠. 선한 권력의지랑 소명의식이 있겠죠. 뭐 살아온 게 뭐,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오진 않았기 때문에. 뭐 오히려 손해본 것도 많아요. 내가 네. 이제 좀 손해보는 거 알면서, 그냥, 소위 말해서 그냥, 아, 이게 사회의 이익이 되겠다 하고 그냥 던진 것도 많아요. 근데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돈이 없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또 누구랑 같이 뭐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아까 발등 찍힌 얘기를 하지만은 이제 이 바닥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무슨 일 할 때는 동지고 그치. 이제 어떻게 좀 뭐 이렇게 예, 챙겨서 뭐냐 그러면은 그 아 뭐 전진 앞으로 할 때는 또 남인 거가 되고 적이야. 예 남이나 적이 되고 그치. 근데 뭐 그런 데 상처도 좀 받았고 이제 뭐 그나저나 뭐냐 그러면은 뭐 사람 사는 거 어느 주식이든 간에 그런 거 있을 텐데 여기 더 심할 거라고 보는 거고 이제 네네. 제가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고 네. 아니면 뭐냐 그러면은 뭐 그런 뭐 소명의식이나 뭐 선한 권력의지가 있든 없든 간에 이게 아니면은 더 늦기 전에 정리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건지 뭐 그런 마음도 지금 저도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이 뭐 이렇게 뭐 아무튼 정당이든 되든 뭐 나라의 일을 하시든 뭐 하시는 건 맞는 거고 왜냐면 누군가가 앞선 뭐 뭐라 그러지 왕이 있더라도 백정이 있어야 살아가는 거고 그것도 백정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자 권력은 사람으로 인해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뒤에서 밀어주고 그 인지도 뒤에서 밀어주고 아니 나의 팬들 앞에서 끌고 나가주고 할 수 있는 하다못해 나를 조력자들 막 이런 것들이 좀 많아야 되는데 본인은 내가 그런 감은 있어 어떤 사상, 어떤 신념, 어떤 개념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다 같이 먹고 살자라는 갈 수 있는 좀 더불어 갈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좋을 수도 있고 너도 먹고 살고 나도 먹고 살고 서로 지금 그런 신념을 확신하셔 그러니까 내가 정치를 대놓고 나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철학은 대단하시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의식이라고 여기 이제 표현을 하시니까 이런 의식 같은 것도 확고하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자 펼치지 못했어 두 날개를 이렇게 확 하고 펼치지 못했다고 그러면 내가 펼쳐보기도 전에 접느니 나의 신념이 이게 자존심과 나의 신념이 이상이 생각하는 것이 내가 양심의 가책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여기다고 해서 내가 지금 교수를 나갈 것도 아니고 에세이집을 쓸 것도 아니고 하시고 또 내가 아무리 누군가를 비판론을 쓴다라고 하더라도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이들이 많지가 않아 내 위에는 제가 아까도 그랬죠 제가 선거를 해요 국회의원이 나와 근데 또 뭐 선거를 위해서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 뭐 선거위원장들 위원회들 막 이렇게 있듯이 본인은 요번에 한번 움직여서 막바지 날개를 피시래 그냥 이대로 있다가 내가 이도 저도 아닐 수도 있고 오히려 내가 마음의 상처, 마음의 실망 또 잘못하면 내가 굳은 일만 또 맡아서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거기 속에서 이걸로 해서 평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누굴 위해서 손해를 보고 안 손해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도 먹고 살아야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먹고 살아가야 되는 문제가 가장 큽니다, 지금. 걱정됩니다, 지금. 지금, 솔직히. 뭐 내가 뭐 정당에 대해서 뭐 누가 어디 가서 뭐 공천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본인도. 내가 이 길로 가면서 내가 명예? 차라리 명예라도 있었으면. 아예 대놓고 나놓고 할 수 있는 명예라도 있었으면. 근데 중요한 거, 먹고 사는 게 제일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 한번 움직이셔. 움직이셔서 거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할 수 있는 그게 직급이 밑에라도 내가 어떤 허드란 일이라도 그걸 위구해서 그거를 뭐라 설명해야지 모으셔서 3년 후에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길에 어떤 내가 자격증이 됐든 학원에 뭐 강사가 됐든 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사가 됐든 이런 걸로 해서 본인이 나가셔야 돼요. 자 위에서 노는 양반들은 위에서 노시라고 하셔.
중간에서 놓으시는 양반들도 중간에 놓으시라고 하셔. 나는 그 힘을 빌어서 지금이라도 내가 어떻게 줄이라도 우리 제가 연하고 살아 공주듯이 그렇게 줄이라도 지금은 어떤 이름 숫자 어떤 뭐 당이라고 설명할게요. 그냥 그걸로 이래서도 내가 머리에도 뿌리고 나서 내가 얼굴에도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먹고 살 분류를 조금 하시랍니다. 그 속에서 우리 부분이 내년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이 생각 저 생각에 좀 고민 수절이 많다라고 하니 내년 시절에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 내가 같이 움직이든 내가 좀 비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손을 잡아야 돼. 솔직히 내년 시절에는. 그래서 앞으로 2, 3년 후에는 내가 장사를 해도 본인이 안 돼. 그렇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장사에 그렇다고 딱히 사업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여기서 내가 어떤 명예라는 걸 얻어서 우리도 고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대기업도 마찬가지지만 뭐 영감처럼 아직 그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서 뭔가 내가 고문관이라도 내가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거래도 위에서 본인이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본인들한테도 식소리 있잖아요. 위험해요. 본인들한테 아니 누구를 부모님이 됐든 간에 식소리 있잖아. 내가 식구가 아니 내가 가족 그리고 내가 또 나만 혼자 여기서 일하는 게 아니라 하다못해 뭐 내가 후배가 됐든 뭐가 됐든 본인도 혼자서 단독으로 살아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식소리 있잖아. 그걸 위해서라도 본인이 여기서 뒤로 나는 안 물러났으면 좋겠어. 단 생각은 바꾸세요. 단 마음속에 있는 그 뜻은 잠깐 접어.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뭐 씌인다 그러잖아. 그냥 이걸 씌워놔. 그게 아니한 게 아니니까. 그게 내 양심의 가책이 아니니까. 여태까지 살아온 게 내가 신념을 가지고 나름대로는 살아왔다라고 한다지만 지금 신념 타령하다가 지금 내 밥그릇에 지금 내가 쌀이 들어갈지 보리가 들어갈지 모르는 입장이야. 그렇다고 해서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해서 누가 손을 탁 잡아줘서 먹고 사는데 문제없이 해줄 수 있는 지금 귀인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어차피 남을 위해서 사시는 것 같아. 손에도 좀 보셨고 또 양보도 좀 하셨고 내가 그때 앞다구니 쓰고 뭐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지금 1, 2년 안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1, 2년, 2, 3년 후에 내가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육적인 거 머리가 그러니까 저 공부를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설명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내가 가르치려 안 가도 가르치는데 뭔가 나의 이름이 필요하고 나의 어떤 직책이 필요하는 그거를 위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 내년에 이동수가 있다니까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저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아무리 뭐 이제 건달돼도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 건달이라고 표현하면. 예, 아니 그러니까 예, 사실 건달이니까. 네.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도 뭐 가르치고는 있어요. 전에도 가르쳤고. 그러니까 뭐 제가 사실 뭐 이제 그 판대님도 아시겠지만 뭐 사업에 소질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본인이 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그나마 경제 활동은 이제 뭐 교자나 뭐 쓰고 그쵸. 어디 강연이나 다니고 뭐 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경제 활동인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뭐 그게 또 싫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뭐 이제 경제 활동에서 뭐 놀 순 없으니까 하는 거고 그쵸. 이제 제가 가고자 하는 길이 열릴 것인가 아니면 아예 이제 뭐 그냥 다른 손을 잡으면 열려요. 예, 물러나서 그냥 이제 그 쉽게 말하면 이제 뭐 교육도 사회에 좋은 일이고 먹고 사는 일이니 뭐 이제 뭐 안 되면 뭐 그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내년에 예. 제가 답을 드리면 아까도 그래도 이제 저희 용어로 해석을 해서 못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일 수 있어서 다른 손을 잡으세요. 양심의 가책이고 뭐건간에 움직이실 때 움직이셔야 됩니다. 내가 뭐를 다시 갈아타든. 뭐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하시고 그게 움직였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냐라고 물어보시고 싶으면 2, 3년 지금 내가 하는 일 본인이 하고 계시는 일 저도 이제 네,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요 네. 얘기해도 되나요? 네, 중요한 점은 아닙니다. 자,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 갔을 때 2, 3년, 3, 4년 안쪽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 내가 손을 갈아탈 수 있으면 손을 갈아타서 거기에서 내가 이름이 됐든, 자, 뭐가 됐든 그 이름을 갖고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경력이 됐든 몇 년부터 몇 년이야 뭐 어떤 경력 사항이든 프로필이 됐든 그걸 갖고 본인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어떤 강연이 됐든 그 뭐 강사가 됐든 가르치든 더 낫다고 빛날 수 있으니 여기서 그냥 지기에는 우리 뭐 지금 힘들고 뭐 이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그래도 본인 스스로가 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내 편이 되고 인기도 이런 부분을 조금 해놓으셨으면 좋겠어. 산에서 들어오는 우리가 하늘이냐 산신이냐 용신이냐 따졌을 때 산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그게 본인들에도 조상들을 뭐 대우하고 갈 수도 있다고 치지만 산에서 들어오는 바람이 거기에 기운을 많이 못 받아놓으라 내가 얼떨결에 그 차에 얼떨결에 그 사람들 속에 더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만 사람이 다 차버려서 엘리베이터를 내가 분명히 저걸 탈 수 있어 근데 삑 소리가 나서 내가 나와야 되고 에이 그래 내가 그걸 못 탔기 때문에 자꾸 세월을 보냈대 그러니 이번에도 그게 세월을 보내지 말고 그냥 울려 보내지 말고 끼어 타서라도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내가 발이라도 들려도 그래요 이 악물고 그게 나한테 1, 2년, 2, 3년 3년한 쪽을 당신은 다른 걸 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사업이냐 장사냐 그런 게 아니라 지금 하시는 걸 갖고 내 프로필이라고 설명을 할게요 어떤 경력 이런 양력을 가지고 나서 내가 그걸 빗대어서 뭐 이렇게 무당 얘기하기면 좀 그걸 이용해서 그게 나의 힘이라니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내가 낱나고 돌아다니면서 해도 내가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어떤 고문의 자리도 고문의 자리지만 어떤 한 곳에 있는 것보다 이렇게 시간이라도 그 사람들한테 내가 움직일 일이 있답니다 뭐 시간 강사가 됐든 어디 뭐 강연하러 가든 어? 뭐 어떤 걸 내가 뭐 어떤 이렇다 저렇다 에세이를 하든 아니면 내가 비판론이 됐든 떠들 수 있는 그런 게 본인한테 있다니까 아까도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내가 어차피 뭐 왕이 될 수는 없더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고 왕이 돼서 왕이 좌우로 오른쪽 왼쪽에 앉아있을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일단 본인도 가고자 하는 게 경제적인 사정 요거부터 조금은 챙기시면서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뒤로 빠지지 마시고 이제 조금 더 한 발 자꾸 늦지 말고 한 발을 먼저 내딛는 그런 거를 좀 나이가 하는 거를 이용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그 시청자가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는 뭐 이제 최근에는 대학 강의를 안 하지만 대학 강의를 이미 뭐 10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뭐 지금도 사실은 뭐 이제 제가 뭐 강의하는 게 뭐 공무원 강의하고 있고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뭐 네. 그 법정 교육을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뭐 기반을 밝히지는 그렇지만 뭐 명함은 교수예요. 어쨌든 이제 경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예. 근데 이제 그래서 뭐 이제 그걸 뭐 하고 있는 거를 뭐 제가 뭐 사업이나 이런 소질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예. 없지만 내가 누군가를 끌어와서 다른 사람을 앞세워 놓고 내가 항상 중간 입장이 되시면 돼. 그러니까 뭐 이제 제가 봐도 연결 뭐 라인. 예 특별하게 뭐 변한 거 없지 않은 이상 뭐 제가 그걸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뭐 그래서 뭐 그게 이제 뭐 변하는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거를 지금 이제 제가 정당 활동을 함에 있어서. 아까 이제 그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그 발등을 시켰다는 말을 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표현을 하면은 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미 그 제가 그 정치적 그 채권을 가진 것만큼 그게 이제 자리로 등가가 됐어야 되는 사실 상황이에요. 그렇게 올라갔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못 탔다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그 참 뭐 지금 이제 뭐 현직으로 뭐 그 VIP 비서실에 뭐 수석으로 계신 그분한테는 제가 적지 않은 채권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좀 나이는 저도 많지만 괘씸하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차피 네가 랩적이 튼실하고 그러든 간에 너는 구세력이다. 모두 남학. 근데 이런 걸 얘기해도 되나요? 예. 네네.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남학금 깨끗하진 못하다.
차라리 총업소과 이런 생각하는 겁니다. 그쪽에다. 만약 그러면은 아니 시장 폭탄을 터뜨리기에는 예. 본인이 의득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예. 뭘 가지고 거래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폭탄을 터뜨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총을 쓴다 그랬죠. 총. 그러니까 총 이제 소총이에요. 소총. 폭탄을 터뜨리면 다 죽어요. 왜냐 그러면 또 그 파편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을 쓴다는 거는 이제 저격이죠. 이제 특정 저격인데 뭐 비교를 하면 뭐냐 그러면 저는 뭐 한참 그 사람보다 뭐 부족하고 이제 낮은 사람이지만 또 어린 사람이지만은 굳이 비교를 하면 저는 털어서 먼지가 안 나와요. 그 사람 털면 먼지가 나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같이 총을 쐈을 때 그 사람이 저한테 총을 쏠 건 없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소총을 쏘면은 거래가 되는지 왜냐하면 제가 뭐 처음부터 그 사람이랑 거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정 부분 자기 일을 하기 위해서 저를 이용해 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2부 58년생입니다. 지금 이제 그 VIP 비서실에 있는 사람 2부 58년생 예 58년생 예. 요거 잠깐만 왜냐면 제가 잠깐만 마무리하고 요 비디오 끄고 이제 조금 더 좀 진지하게 대화를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말하는 데 있어서 이게 예외적인 게 좀 좀 제외적인 게 좀 있고 우리 대주님도 말씀을 하시는 데 있어서 잠깐 좀 그런 것 같아서 우리가 돌리는 것 같아서 왜냐면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사람이 실망할 수도 있고 앞으로 끌어주는 자들이 나를 일시켜 먹고 나서 배신 수도 많고 솔직히 억울 수도 좀 많으시고 근데 내가 생각한 거가 사회의 이념이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정치판이 솔직히 다 총 들고 칼 들은 다 어떻게 보면 깡패 집단이라도 마찬가지고 나 혼자서 정치를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 뜻이 이렇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본인도 신념은 강하시지만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있어서 나의 어떤 백, 나의 어떤 줄 이런 것들이 자꾸 자기네들이 올라가서는 나를 챙겨줄 줄 알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건 이런 것도 좀 없지 않아 있으시고 근데 신념도 강하고 내가 털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 깨끗하게 살아왔어. 깨끗하게 난 뭐 없어. 솔직히 뭐가 있을 만큼 내가 올라가고 니들이 좀 해줬으면 나 그래 그만큼의 내가 감안하고 내가 죽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도 할 수 있는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본인 자체도 내가 이렇게 정치인으로 크게 앞으로도 계속 가시질 않을 것 같으니까 어떤 교수적인 거 원래 법학 쪽도 하셨어야 되고 남들한테 가르치면서도 그거를 내가 가면서 그냥 비판론 예를 들면 나는 무기 있어 그냥 니들을 그렇게 정치하는구나 나는 이게 까대기 일명 그런 걸로 일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경제 부분 먹고 사는 부분 조금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들이 나이가 이르이 총을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쫄 것 같진 않아. 근데 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건 요거 비디오 끄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김 사장님.